자, 그러면 오늘 또 저희 증시 개장 상황 짚어주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8시 57분 대략 한 2, 3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 보고 바로 넘어가야겠죠? 네네. 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 BOE에서 이제 영국에서 통화 정책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 CJ ENM하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 롯데 아이마트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미국에서 이제 모더나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으로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K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 및 전략 보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한국이 백신 생산 이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분 오늘 오후 2시에 한번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 대회.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보고를 네. 받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사실 올해 K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5월 달에 K 반도체 발표했고, 네네네. 7월에 K 배터리 발표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 3대 전략 이제 산업이 이 세 개거든요. 백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백신. 예. 그러니까 네. 이거 마지막 바이오? 연결판이죠. 보고에 아마 오늘 좀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이제 증시는 오늘도 일단 예상으로만 보면 출발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3,289 정도 지금 찍고 있는데. 잘하면 장중에 3,300 찍을 네, 수도 있겠군요. 분위기는 오늘 뭐 오늘도 삼성전자 하기에 달려 있는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네. 외국인 하기에 따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 보통 이렇게 삼성전자 달려가면 다른 기업들 잘 안 가는데. 어제는 다 갔어요.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만큼 예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가 유동성이 갔어요.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같은 분위기는 되게 좀 좋았고 오늘도 코스닥도 1,050 정도에서 스타트를 일단 끊을 것으로 일단은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일단 그 호가도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일단 출발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0.4% 정도씩. 추가 상승 나올 것 같고 네이버가 한 2% 정도 더 올라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분할 이슈 때문에 이제 급락했던 이노베이션 오늘도 일단 출발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1.6%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은 일단 오늘 출발 좋을 것 같고요. 또 백신 주저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한 3% 정도 일단 오늘 갭으로 상승이 좀 나오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네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출발이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지수 이제 9시 9시가 됐습니다. 네네. 네. 저트를 끊었고요. 보시면요. 제가 아 이게 제 HTS가 왜 이러죠? 네. 아, 아직 좀 네. 접속이 안 되신 모양인데 일단 SK 늦게 들어오네요. 이노베이션이 오늘도 좀 빠지는군요. 하긴 어제 그 종가가 전점 대비해서 한 만 원 이상 회복하면서 끝나긴 했었어요. 네. 자 이제 들어왔나요? 아, 제 그 지금 HTS가 잘 이게 이게 호가층이 안 떠요. 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모바일로 일단 좀 네. 보고 일단 뭐 코스피는 0.08% 오르는 이 네. 걸로 나오고 강보합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코스닥도 0.26%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좀 잠깐 보고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삼성전자도 한 83,000원 일단 넘어갔고요. 넘어갔어요? 네, 출발이 지금 좋은 상태고 백신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이제 백신 관련주들이 다 분위기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녹십자도 한 2% 정도 반등 출발했고 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출발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주들 요새 좀 주가 빠졌었는데 오늘 두산중공업도 한 2% 정도 주가가 좀 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네. 네이버도 한 1.6%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주가 좀 변동성 크지만 한국 기업들은 어제 카카오도 좋았고 오늘 네이버도 일단 출발이 좀 좋아서 일단 지수 상승에는 좀 일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일단 그 SK 이노베이션이 아무래도 그 이제 물적 날 이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1.8% 정도 더 빠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 1.5% 정도 하락을 했고 포스코도 1.3%. 경기 민감주가 일단은 그 어제 미국에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약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미국도 경기 민감주들은 되게 좀 분위기들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가 다 좋습니다. 뭐 셀리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출발이 되게 좋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한 1% 정도 반등을 해줬고, 뭐 케어젠, 또 펄어비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이제 일부 게임즈도 다시 반등에 좀 나서고 있고, 하락하는 기업은 이제 아무래도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그 소비재 기업들이 어제 미국에서 이런 호텔 레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빠지고 있고, 그 외에 진단키트인 이제 엑세스 바이오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최근에 워낙 좋았었지만 오늘은 일단 한 1.4% 정도 매물이 좀 일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장 초반은 좀 특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고, 삼성전자도 지금 보합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이제 특징은 아무튼 바이오가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하고 네이버가 시장을 일단 조금 주도는 하고 있다. 네. 그 외 기업들은 좀 지지부진한 것 같고, 그래서 네. 코스피는 3,283포인트 지금 2.83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요. 코스닥은 1050포인트 2.51포인트 0.24%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한 72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고르게 일단 반등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상황은 어제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줬는데, 일단 오늘도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1조 5천억 샀는데, 일단 오늘 오전도 한 480억 정도 사요? 네, 사고 있습니다. 매수 출발했고, 기관 투자는 450억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바로 이제 물량을 많이 정리하셨는데, 한 3일 동안 거의 2조 7천억을 팔아버렸거든요, 개인들이. 네.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매도 규모는 좀 줄긴 줄었지만, 일단 오늘도 매도는 조금 일부 하고 있다. 개인들도 냉정할 땐 냉정해. 네. 그러니까 일단 급등하니까 바로 정리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오늘 사는 건 역시 오늘도 아마 삼성전자 같아요. 지금 전체 500억 사는데 전기전자를 470억 사고 있으니까 네. 거의 뭐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부 화학주 89억 정도, 그리고 서비스업 쪽 아마 네이버로 추정이 되는데, 요 세 개 섹터를 좀 주로 사고 있고, 반대로 기관 투자는 그 세 개 섹터를 중점적으로 오히려 좀 반대편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 일단 한번 넘어가면, 그 오늘 한 이제 증권사에서 DDR5 또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DDR5 반도체주들이 오늘 또 출발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또 창투사들이 좀 좋습니다. 그 크래프톤 관련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좀 급락 했었는데 오늘은 다시 일제히 또 반등에 성공하고 있고, 신호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군요. 네. 그리고 오늘 인터넷 대표주도 한 네이버가 3% 예, 주가 좀 반등하고, 아마 외국인들이 카카오보다는 좀 네이버를 좀 약간 매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이버가 이렇게 3% 올라간다는 약간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들어왔고, 이제 아까 두산중공 말씀드린 대로 오늘 원자력 발전주도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제 쿠팡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쿠팡 관련주도 오늘 섹터 쪽에서는 좀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뭐 웹툰이나 메타버스 관련주, 게임주 이쪽 섹터 좋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도 여전히 좀 좋은 분위기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는 오늘 그 항공주들이 일단 어제 미국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항공 섹터가 항공? 좀, 예. 무슨 어제, 충격이요? 아니 어제 미국에서 델타 네.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아. 백신 맞아도 효과가 없대요. 아 돌파 감염 돌파 감염 때문에 네. 그래서 어제 항공주나 레저 업종들이 좀 많이 빠져버렸어요. 네네. 주가들이 그래서 이게 항상 미국하고 연동되더라고요. 예, 거의 업종이. 그래서 오늘 좀 안 좋고, 카지노도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급락은 아닌데 미국처럼 일단 좀 조정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조선이나 일부 철강 기업들 경기 민감주도 일단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색깔이 비슷합니다. 미국은 어제 일부 인터넷 기업하고 IT 하드웨어가 강했는데 거의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지금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민감주는 대부분 빠지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장은 뭐 대략 그렇고요. 네네. 또 오늘 증권사들이 내놓은 뭐 주요 리포트들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이제
김프로님께서 해주셨는데 네. 그 KB 증권의 이제 김동원 애널리스트가 이제 자료를 하나 적어줬는데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이제 초점을 둘 때 이게 이제 여기 펀더멘털 내용도 있는데 이분이 또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봤나 봐요. 예전 이제 데이터를 그래서 1월 이후 7개월 만에 3일 연속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는 3분기에 비메모리 사업부가 굉장히 좀 실적이 개선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고요. 특히 두 자릿수 이상의 매출 성장이 나올 것 같고 아마 분기 매출이 보통 비메모리가 5조 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5조 원 이상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단가도 올라가고 물량이 증가하면서 파운드리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5나노 중심의 이제 선단 이제 미세 공정이라고 그러죠. 이게 수율이 되게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이 생산 수율이 연초 대비 두 배 정도 상승을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원가가 좀 개선될 것 같다. 3분기는 한번 비메모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적어줬고, 그 다음에 그 KB증권에서 이제 계량 분석팀의 그 김민규 애널리스트가 이제 같이 적어준 것 같은데, 20년간 삼성전자 주가 추이를 분석을 했대요. 그 결과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6개월 동안 크게 급락은 아닌데 아주 지지부진했던 적이 몇 번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올해처럼 이게 총 4번 있었대요. 네네. 2007년, 2010년, 2015년, 2018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연속해서 올라서 그 반등이 나왔던 사례들이 이제 4번 있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주가가 23%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 다 네. 평균을 내보면 뭐 그거에 못 미친 해도 있었는데 근데 올해도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6개월간 주가 하락이 지속됐고 역대 변동성은 최저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뭐 23%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계량 분석 관점에서도 주가 반등에 초점을 한번 맞출 때가 23% 아니냐. 내가 딱 계산했거든요. 지금 네. 825거든요. 82,500원 네. 곱하기 23 딱 하니까 10만 원 딱 나오네. 아, 딱 10이에요? 딱 10. 딱 10 전자. 10전자. 과거 평균치로 대입하면 아, 그건 좀 쓰지 마라. 발음이 좀. 아, 어감이 별론가요? 10만 전자 뭐. 아, 10만 전자.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이제 퀀트 데이터니까 꼭 맞는다는 건 아닌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반등은 시작됐는데 3분기에 이제 이분은 그 메모리 비메모리를 되게 좀 좋게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요게 좀 잘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잠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 좀 잠깐 언급드린 대로 메리츠 증권의 강봉재 애널리스트가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이 이제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자료를 좀 적어줬는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CDC라고 그러죠. 여기서 매사추세츠주의 델타 변이 사례에 대해서 여기 소개한 사례가 있대요. 네. 그래서 7월까지 거의 확진자가 없었는데 반스테이블 카운티라는 그 매사추세츠 주에 한 군이 있나 봐요. 여기서 여름휴가미 축제로 집단 감염이 일단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에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확진자고 네. 여기서 이 중에 74%가 백신 접종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7, 8명이 백신 접종이 끝났는데도 감염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CDC에서는 또 미국에서 매주 3만 5천 명이 돌파 감염 지금 감염자가 발생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지금 델타 변이가 백신을 회피하고 있다. 약간 이제 백신이 되게 좀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돌파 감염 성질을 가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 전망과 전략이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적어줬고요. 일단 지금 만약에 돌파 감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밝혀진다면은 백신을 통한 이제 집단 면역이 사실상 힘들어지거든요. 원래 이제 전 세계적인 목표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 건데 이게 이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뭘로 바꿔야 되냐? 치료제? 치료제밖에 없다는 거죠. 백신 보완. 뭡니까 뭐, 치료제? 치료제가 이제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그 타미플루 아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경구용 치료제. 먹는 걸로? 네, 먹는 걸로. 지금 그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MSD라고 이 회사가 지금 그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가을경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는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와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화이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을. 예, 경구용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이 레키노나주로 이제 그 승인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정맥주사거든요. 주사용이라 좀 불편한데 지금 흡입형이라고 우리 그 천식 환자분들 이렇게 흡입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형태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나 봐요.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네. 흡입형, 네, 흡입형 괜찮네. 네.
그래서 셀트리온이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 중에 이날론 바이오 파마라는 회사랑 계약을 맺고 제형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은 아직 좀 걸리겠지만 근데 이런 이제 경구흥이나 흡입형이 만약에 이제 임상 승인을 딱 받게 되면 네. 굉장히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몰라서 그런데 독감 치료제가 있어요? 독감 치료제? 독감 백신인데 독감 치료제라고 증상이 근데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 워낙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기침 많이 나오는 거 아니 이렇게. 독감 걸리면은 병원 가잖아. 아, 독감이네요. 그러면 독감인지 뭐 감기 몸살인지 일단 누워서 링겔 한 대 맞으시죠 뭐. 그러니까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는 있을 수 있으나 독감 치료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감기 치료 감기를 완치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분명히 없는데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 저 채팅창에 집단 지성을 보여주십시오. 의사 선생님들 많이 들으시니까 독감 치료제가 있는지. 왜냐하면 독감 치료제가 없다라는 건 뭐. 이거 이 치료제도 안 나온다는 뜻 아니야? 독감이 우리한테 온 게 몇십 년 됐는데 뭐 그 치료제가 없는데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나 이거나? 너무나 막 나가나? 지금 이제 뭐 타미플루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타미플루는 사실 이제 검증은 됐잖아요. 신종플루에. 그 신종플루 치료제였죠, 그게? 네. 그 치료제 있겠네, 그러면 더. 독감이 있나는지 모르겠는데 약 먹으면 낫긴 낫는데 링거 맞고 링거 꽂고 타미플루 먹으면 우리 어르신 판코레임을 하나면 판코레임 콘택 600에다가 콘택 6개에다 판코레임 감기약이죠 감기야 그때는 독감인지 감기인지 뭐 독한 감기가 독감이라고 생각했지 코 감기에 콘택 600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그렇지 네. 판피리네스 네. 네 그리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게 이런 지금 형태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좀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려면 방법은 이제 이 보안 치료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주사제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에 좀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근접한 건 MSD의 지금 경구용 치료제가 가을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한번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백신을 뚫어버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된다는 아, 바이러스 이런 놈들이 참 힘이 세구만. 그러니까 완전 진흥화하는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도. 그러니까. 세 번째. 네. 세 번째로 이제 리딩 투자증권의 그 각병렬 애널리스트가 네. 그 한국 증시 중국과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보고서를 써줬는데 그 중화권 증시 급락이 이제 사실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급락하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중국의 성장주 프리미엄이죠. 시장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얼마나 받고 있냐. 그게 최대 370%까지 급등세를 보였대요.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게 미국 성장주 대비해서 3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주 고 프리미엄 현상이 내수 시장의 독과점 지위 형성이 이제 큰 몫을 한 거죠. 내수 독점이잖아요, 사실 중국에.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가 이런 프리미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적어졌고 다만 이제 국내는 또 반대로 성장주 프리미엄이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장주들의 프리미엄을 많이 못 받고 있고 오히려 미국과 이제 동조가 되는데 일단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 성장주들이 뭐 현저히 좀 뭐 쌀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 같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좀 중국보다 낫다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그리고 사상 첫 한중 ROE가 역전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국내 성장주 프리미엄이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ROE가 사상 처음으로 역전할 거라고 하는데 아직 역전된 건 아닌데 블룸버그에서 이제 예상한 기준으로 올해 국내 기업의 ROE가 13.7%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 이게 아마 중국을 올해 이제 연말이 되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네. 11%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항상 이제 이렇게 한국 증시 안 좋게 보신 분들이 ROE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의하면 올해 넘어가게 되면 중국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나 있고 네. 경제 성장률 격차도 20년 내에 최저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셌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올해 하반기에 3분기에 중국이 6% 성장, 한국은 4.7%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차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4분기는 4.8, 한국이 4.3, 0.5%까지 축소될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그 밸류에이션 격차가 축소되는 쪽으로 보시는 것 같고 특히 중국 대비해서 할인폭이 큰 업종이 자동차, 유통, 통신, IT, 뭐 필수 소비재 이런 이제 기업들이 중국의 어떤 이제 같은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으니까 아마 글로벌이나 신흥국 펀드 매니저들이 좀 선호를 하시게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그런 좀 내용이니까 네.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주들도 요새 좀 우려감이 좀 크셨을 것 같은데 하나금융투자의 그 박성모 애널리스트가 너무 좀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자라는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 철강주가 이렇게 오르다가 급락한 배경이 뭐냐면 그 중국에서 지금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도 너무 오르는 것도 약간 꺼려하는 것 같아요. 물가상승 우려 때문에 그래서 5월 중순 이제 그 상무회의에서도 가파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도 철강 가격이 급락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아마 이제 철강 가격이 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각 지방 정부에서도 사실 이거 공격적으로 감산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속도 조절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감산을 하면 가격이 튀니까 그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너무 캠페인성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감산을 이렇게 밀어붙이게 되면 역시 이것도 철강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니까 그러니까 막 각 지방 정부의 목표치를 할당해 놓고 뭐 잘하는 쪽에 상주겠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캠페인이라는 게 예,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지향을 해야 된다 이런 좀 내용들이 일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철강 감산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 포스코가 지난 이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 그때 뭐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이제 급락했던 이제 배경인데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막 급락을 했었죠. 근데 방향성은 변한 건 없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은 맞는데 중국의 철강 감산 규모는 더욱 확대될 거고 철강의 수급은 여전히 타이트하고 오히려 철강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철강 스프레드 이제 마진이라 그러죠. 네. 이게 올라가면서 여전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4분기에 뭐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좀 예상을 하셔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비중 확대 의견 좀 계속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오늘 철강과 관련해서 그 박민진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아 나오셨었죠. 네. 네 이제 그분께서 오늘 좀 적어준 또 내용이 있는데 일본제철이 실적 발표를 했나 봐요. 일본제철도 그 일단 실적이 되게 잘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보통 이렇게 증산을 하게 될 텐데 그 코멘트했던 게 뭐냐면 일본제철은 그냥 구조조정을 그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뭐 공급을 늘린 거나 이런 거보다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을 좀 효율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나 봅니다. 그렇게 네. 되면 하반기에 출하량이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범용 제품 있죠. 좀 평범한 제품들. 이런 제품에서는 발을 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국내 철강 회사들한테 또 좋은 뉴스니까 네.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철강 관련된 리포트도 있었고요. 네. 또 있나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8월 네. 이후에 중소형주 전략이에요. 그래서 상반기에 움츠렸던 이제 하반기에 도약할 기업을 주목하자. 그러니까 상반기에 너무 달린 기업들 말고 하반기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움츠렸던 기업들 중에서 한번 하반기에 좀 주도주를 찾아보자. 중소형주 중에서 네.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여튼 8월부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의 강한 반등이 만약에 추세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상반기 제일 못난 업종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 부품 섹터거든요. 아이고 정말 못 봤죠. 그래서 뭐 또 있으세요? 아 힘들었지 그거 정말 힘들었죠. 아, 스마트폰 아이고. 부품. 예, 네, 그거랑 5G 통신 장비 두 개 세트. 아이 5G. 한번 쳐다봐봐. 아 5G. 아 고 얘기 나옵니까 이 루표트? 못난이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섹터도 하반기 네. 상반기 대비해서는 하반기에 좀 실적 기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수익률 극대화 유리하지 않을까. 아, 집중해? 집중해요? 네. 아,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키움 네. 누구예요 이 사람? 키움 스몰캡 팀인 것 같아요. 스몰캡. 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키움 증권 네. 연락 한번 드려야 네. 되겠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도 소재는 많이 갔는데 네.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랑 장비 회사는 주가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런 쪽으로 보자. 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는 오늘 나왔으니까 한번 키움 증권 들어가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상반기에 너무 달린 것보다 상반기에 움츠렸는데 근데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가가 일단 올라가게 됐으니까 못 올랐던 이제 그 삼성 밴더들 있잖아요. 네. 그런 쪽도 좀 같이 보자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거기
그 기업들 그 한 10개 정도 이렇게 보고서가 돼 있어요, 같이. 그 기업 보고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키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키움이 나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된다네요. 언제 팔 거냐고 전부. 예, 나도 서로 버티는 거야 지금. 네가 먼저 파나. 그리고 쉽게 안 무너집니다, 정프로. 자, 리포트들 쭉. 아, 근데 이 시간이 정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연블리님이 리포트들이 각 회사마다 다 막 몇 개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걸 우리가 다 어떻게 읽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럴 시간은 없잖아요. 근데 그럴 시간을 절약해주는. 그래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약은 해드리는데 이 중에 이제 딱 눈에 띄는 게 혹시 있으시면 그 증권사는 요새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예, 그러면 좀 더 이제 들어오죠. 예. 아닌데.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도 밥 이렇게 삶아가지고 어머니가 밥? 이렇게 이유식이라고 옛날에 이유식이 없으니까 밥 삶아서 이렇게 먹여주잖아. 아, 그 왕성한 애는 있잖아요. 팍 치고 자기가 빡 해서 또 먹어요. 그래야 우량화가 되지. 그러니까 염이사가 이렇게 쪽쪽 먹여주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평범해지는 거야. 네. 아. 비켜! 내가 엄마 비켜! 이렇게 엄마 비켜 안고 내 습관은 내가 그렇지. 그래도 있잖아. 아, 그래야 이제 우량화가 된다 이거죠.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표현 괜찮았어? 비유가 표현이. 아, 비유 좋았어. 아니 뭐 좋은데 그게 꼭 그 먹을 그 이유식 뭐 그거였어야 했을까 이런 아쉬움은 살짝 있습니다. 좋은 게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요 정도만 해도 사실 라이브 방송에서 뭐 충분하죠.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고생해 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끝났어? 네, 네, 다 했습니다. 끝났어? 끝났죠. 어, 벌써? It's over. 아, 벌써 9시 20분 네.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오늘은 어쨌든 바이오 날인 것 같아요. 바이오 날입니까? 네, 오늘은 네. 딱 봐도. 아, 근데 바이오 네, 오르니까 바이오. 확실히 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차별을 하네. 네, 바이오가 0.73. 이 정도면 코스닥은 거의 최고가 부근 아니에요? 네, 1055? 코스닥은 거의 지금. 아, 그래요? 그죠? 1055은 거의 최고가 부근인 것 같은데. 그죠? 고맙습니다. 1060이 최고였으니까 예, 거의 뭐 근접하고 뭐 있어요. 거의 다네. 오늘 이대로면 뭐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그냥 치열하구만. 예?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아~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게 다시 지금 마이너스 치열해 치열해. 이게 왜 중요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저 이제 기술적 분석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박병재 부장님도 뭐 얘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적산병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네. 3일 연속 상승하면 바닥에서 추세가 바뀐다고 이 표현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고점에서 3일 연속 빠지면 또 하락 추세로 진입한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닌데. 특히 이런 무거운 기업들이 그런 게 나오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3일 연속 오른 게 지금 6달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문 케이스죠 사실은. 그래서 좀 분명히 방향은 좀 바뀐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그죠. 원래 거래가 많은 종목이긴 한데 그죠. 거래가 예를 들면 지난주 월요일 날 거래가 1300만 주였거든요. 근데 어제 거래가 2500만 주라고. 지난주 5번 월요일 날 거래가 1100만 주예요. 근데 어제 거래가 2500만이니까 거래가 더블 난 거야. 거래가. 그죠? 이런 게 이제 좀 오늘은 삼성전자를 열심히 봐야 될 것 같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